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도라 로스터즈 대표 김중혁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커피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트렌드를 읽고 시대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은 생두를 가지고 어떤 방식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볶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어떤 커피가 도대체 손님들이 맛있어하고 즐기시는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맛있다고 하는 커피에서 대부분 단맛이 나더라고요. 설탕의 단맛 또는 뭐 견과류의 단맛일 수도 있고 또는 과일의 단맛일 수도 있고요. 아, 역시 맛있는 커피는 좋은 단맛이 있구나. 그래서 온두라스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단맛과 고소함, 그리고 누구나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맛있는 맛을 이끌어내고 나쁜 맛을 없애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커피가 되겠다. 이번 온두라스 오호나는 많은 부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생두였어요. 특히나 로즈마리나 특유의 허브틱하고 꽃향기 같은 것도 났었고요. 과일 느낌도 많이 강했어요. 마이크로라스는 말 그대로 한정된 밭에서 생산하는 생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생두를 쓰는 동안에는 맛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블렌딩을 현지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런 블렌딩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쁜 맛이나 불필요한 맛들이 섞이지가 않아요. 생두 자체의 고유의 특수한 맛을 잘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메리카노를 만들었을 때, 라떼를 만들었을 때 모두 다가 맛있고 누구나 좋은 산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어떤 커피, 사람들이 어떤 커피를 즐기시고 맛있어 하는지를 계속 연구할 거고요.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커피를 만들어내겠습니다.